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국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저번에 용띠 궁합에 이어서 뱀띠 궁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띠로만 보는 궁합이기 때문에 띠 궁합이 안 맞다고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 어디까지나 학문적으로 사주에서는 이 띠와 이 띠는 좋다고 한다, 이 띠와 이 띠는 안 맞다고 한다, 그런 걸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좀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뱀띠는 뱀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뱀띠에는 총 3마리의 동물이 배속되어 있는데, 뱀과 드렁허리, 지렁이, 이 3마리가 뱀띠에 배속되어 있습니다. 이 동물 3마리만 알아도 뱀띠의 성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뱀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요, 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몸을 좀 휘젓고 많이 다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뱀띠생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처세력이 뛰어납니다. 처세력이 아마 12가지 띠 중에서는 가장 좋은 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뱀은 허물을 벗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한 가지 자극이 오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마음먹으면 반드시 해낼 수 있는 그런 잠재력도 뛰어나다 말씀드릴 수 있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의 깨달음을 거쳐서 좀 단계 그런 식으로 사람이 성숙해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을 좋아한다, 혹은 어떤 일을 통해서 성장하는 걸 원한다, 그렇게 성향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렁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렁이 같은 경우는 눈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이 없는데 오로지 감으로 땅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생활하잖아요. 그게 뭐냐, 뱀띠는 굉장히 촉이 뛰어납니다. 예를 들면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바람을 피고 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은 혹은 이 부동산은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을 잘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따로 역술이라든지 점 같은 걸 배우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촉이 좋은 게 뱀띠의 성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뱀띠는 천간으로 보면 병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뱀띠는 보통 천간, 하늘에 비교하면 태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남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빛나게 주는 그런 성향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남들을 비춰주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복을 받고 기분이 좋잖아요. 하지만 뱀띠는 알게 모르게 남들을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남들은 모르지만 본인은 굉장히 지쳐있다, 삶에 때로는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기복이 와서 마음을 좀 억누를 수도 있다, 좀 자주 지친다, 그렇게도 성향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정이 많아요. 정이 좀, 마음이 좀 따뜻한 분들 많고 맺고 끊음은 확실한 그런 성향도 강한 게 뱀띠입니다. 태양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람이 은은하게 비춰주는 그런 식으로 따뜻한 사람들 많고요. 하지만 태양이란 게 낮에는 따뜻하지만 또 밤에는 또 잠시 없어지잖아요. 왜냐면 밤낮이 있다시피, 그렇다시피 뱀띠는 잘할 때는 정말 잘하지만 실증을 한번 느끼면 그냥 완전히 끝내는 좀 그런 좀 이중적인 그런 성향도 조금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뱀띠의 궁합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뱀띠와 쥐띠의 궁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뱀띠와 쥐띠는요, 물과 불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물은요, 불을 끌려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두 분의 궁합은 잘 맞진 않습니다. 쥐띠가 특유의 영혼이 자유로운 면이 있거든요. 좀 한 번씩 여기저기 잘 다니려고 그러고 그런 성향들이 뱀띠를 좀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운성 보면 태지에 들고 또 정관을 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쥐띠가 뱀띠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간섭이 좀 많다, 그런 궁합이라도 볼 수 있죠. 하지만 두 분 다 마음은 따뜻하기 때문에 속정은 있습니다. 표현하는 게 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뱀띠가 꾸준하게 쥐띠를 안아줄 수 있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 사람과의 관계는 쭉 이어나가고 싶다, 그러면 괜찮겠지만 태생이 잘 맞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이 두 분의 궁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뱀띠와 소띠의 궁합이 되겠습니다. 두 분의 관계는 삼합에 드는데 삼합이 드는 궁합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합이란 거는 정말 끈끈하고 강한 합이고 도움도 되지만, 만약에 뱀띠와 소띠가 서로 남편복이 없고 뭐 아내복이 없는 사람끼리 합이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악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적용되는 게 소띠와 뱀띠인데, 만약에 두 분이 동관계로 엮여 있으면 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인연이 좋은 인연이면
상대방에게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줬을 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악연인 상태로 돈 거래를 했다 그러시다면 가산을 탕진할 수도 있는 좀 그런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는 삼합에 들었지만 삼합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기본 베이스는 잘 깔려 있지만 이게 득이 될 수 있고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뱀띠는 소띠에게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띠를 열심히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조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다음은 뱀띠와 호랑이띠의 궁합이 되겠습니다. 인사신 사명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어쨌든 두 분의 궁합은 딱히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맨 처음에는 서로 닮은 모습에 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분 다 좀 마음속에 병화, 태양을 품고 있으시고 약간 좀 욱했다가 깔아앉다든지 혹은 단순했다가 혹은 지적했다가 그런 식으로 좀 다재다능한 그런 모습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호랑이띠와 뱀띠가. 그래서 첫 모습은 좋아서 서로 반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혹은 막상 합이 들어보니 막상 사업을 해보니 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고민이 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합이 들었다면 크게 벌리기보다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일을 해나가면서 같이 살아보거나 만나보고 결정을 내리는 게 두 분의 궁합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분 다 좀 즉흥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딱 보고 마음이 동해서 두 분이서 뭔가를 진행한다면 그렇게 좋은 결과를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들었기 때문에. 다음은 뱀띠와 토끼띠의 궁합이 되겠습니다. 이 둘의 궁합은 좀 안 맞는 듯 싶다가도 꽤 괜찮은 궁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토끼 입장에서는 정말 뱀띠가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뱀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태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만물이 성장할 수 있게 빛을 내주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뱀띠는 기본적으로 마음이 좀 넓은데 그 마음이 넓어서 토끼들 잘 챙겨줘요. 그래서 토끼띠는 자신에게 뱀띠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띠가 뱀띠 옆에 딱 붙어있으려 그래요. 그래서 두 분이 어느 정도 선을 지켜서 만남을 이어가시고 뭐 비즈니스를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선은 지키는 관계를 이어나가셔야지 만약에 너무 들이대면 뱀이 화나도 확 물 수도 있고 혹은 토끼가 오소리를 변해서 뱀을 탁 물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꽤 괜찮은 궁합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기복은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인 성향은 약간 다르지만 이 성향이 서로 좀 보충되는 그런 궁합이라고도 볼 수 있죠. 다음은 뱀띠와 용띠의 궁합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꽤 괜찮은 궁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속정 혹은 기본적인 성향은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나쁘지 않은 궁합입니다. 뱀띠가 용띠를 봤을 때 때로는 아이 같으면서도 때로는 어른 같으면서도 그런 식으로 한 번씩 다재다능한 혹은 변하는 모습에 살짝 당황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 챙겨줍니다. 기본적으로 뱀띠는 용띠를 잘 챙겨주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리고 용띠 또한 뱀띠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잘 보답을 해주죠. 그래서 뱀띠와 용띠가 있으면 뱀띠는 마음만 넓게 가진다면 충분히 용띠로 인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분 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좀 의젓함을 배우고 싶고 그리고 많은 성장을 하고 싶으면 두 분이 나쁜 궁합은 절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나아가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게 조금 달라요. 그 부분 때문에 좀 사소한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으나 적당한 선을 지키시면서 관계를 이어가시면 무난하게 쭉 흘러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뱀띠와 뱀띠의 궁합이 되겠습니다. 와, 보통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뱀들끼리 막 우글우글 거리면서 막 뭉치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시죠? 뱀띠는 친구 관계라 생각하면 굉장히 친해서 서로 막 잘 지냅니다. 하지만 친구가 아니라 생각되면 그때는 굉장히 심하게 틀어져 버리죠. 그리고 뱀띠가 기본적으로 태양을 말씀드렸지만 또한 불의 성질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불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불을 내뿜는 게 아니고 밤에는 어둡다가 낮에는 밝았다가 혹은 여름에는 타올랐다가 겨울에는 조금 힘이 약했다가 그런 식으로 기복점이 있습니다. 두 분의 관계가 처음에는 불타는 사랑으로 만나겠지만 둘 중에 한 분은 마음이 식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이 식으면 이 사람은 상처를 받겠죠. 근데 또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좋아졌는데 또 이 사람이 식어지고 그런 식으로 조금 틀어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향이 비슷하고 삶에 있어서 나아가려는 방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두 분은 나쁜 궁합은 아니지만 하기 나름인 그런 궁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뱀띠와 말띠의 궁합이 되겠습니다. 둘 다 불을 상징하죠. 근데 이 둘은 같은 불이면서 너무나도 다릅니다. 천간을 치면 병화와 정화가 있는데 병화는 은은하게 식물을 키워주고 혹은 대지를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정화는 나무를 태운다든지 혹은 초원을 불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은 같은 불이지만 또 그 성질이 달라요. 뱀띠 같은 경우도 뭔가를 나타내고 타오르는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말띠는 보다 더 짧고 강렬하게 확 타오를 수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두 분 다 불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말하면 말할 때 좀 천천히 말한다든지 좀 따뜻하게 말하는 성격보다도 둘 다 화나면 막 뱉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둘 다 상처받아서 좀 쉽게 깨질 수 있는 그런 궁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분의 궁합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팔자를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다음은 뱀띠와 양띠의 궁합이 되겠습니다. 두 분의 궁합은 꽤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취변성으로 쇠지에 들어서 이게 어떤 의미하냐? 뱀띠에게 양띠가 좀 따뜻하게 좀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뱀띠는 양띠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띠에게 좀 헌신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양띠가 만만치가 않아요. 뱀띠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욱하거나 한번 타오른 마음이 있으면 약간 좀 즉흥적으로 혹은 좀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할 의사가 있지만 양띠는 조금 다르거든요. 뭔가가 좀 신중하고 움직일 때도 뭔가를 계획하고 움직이는 좀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있으면 뱀띠가 막 어떤 걸 제안해도 양띠는 좀 그거를 끈적하게 혹은 신중하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분명 뱀띠에게는 양띠가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뱀띠와 원숭이띠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신형, 사신합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두 분이 딱 보는 순간 끌려서 싹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서로에게 필요한 성분들을 서로가 조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보고 반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같이 밥도 먹고 한 잔씩 하면서 그런 식으로 기분 좋게 관계를 알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혹은 위기가 닥쳤을 때 두 분이 대처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틀어질 수 있어요. 혹은 둘이 관계를 방해하는 주변 요소가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두 분의 관계는 형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힘든 궁합입니다. 뱀띠가 원숭이를 보면 십이운성으로 병에 든다고, 병에 든다는 게 뭐 원숭이를 만나면 병에 걸린다 그런 게 아니고 생각이 많아진 거죠. 그리고 약간 좀 활동력이 움츠러듭니다. 뱀띠는 어떤 거를 표출하고 나타내고 그런 식으로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지만 원숭이띠를 만나면 그게 좀 위축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뱀띠와 닭띠의 궁합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삼합에 들어가죠. 그래서 두 분의 관계는 꽤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뱀띠가 좀 양보하고 닭띠가 만약에 상황을 잘 주도해 준다면 두 분의 관계는 꽤나 괜찮은 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관계만 좋다면 굉장히 발전이 많은 그런 커플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닭띠가 재정적인 관리 해준다 그러면 뱀띠는 열심히 돈을 벌어오고 혹은 뱀띠가 재정관리를 하면 닭띠가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어옵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는 합이 들었고 궁합이 꽤 좋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뱀, 불의 기운은 뭔가를 확 타오르게 하고 혹은 뭔가를 좀 급하게 하고 축동적인 반면에 금은 뭔가를 갈무리하고 그 갈무리한 거를 좀 다운시키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나아가려는 방향은 비슷하지만 성향이 조금 차이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두 분이 좀 양보하는 삶을 사신다면 기본 베이스는 정말 괜찮은 그런 궁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뱀띠와 개띠의 궁합이 되겠습니다. 개띠 같은 경우는 화의 고지입니다. 그래서 두 분은 궁합이 꽤 나쁘진 않고 서로 존중만 해준다면 괜찮은 관계입니다. 왜냐면 두 분 다 속에 화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성향은 비슷하고 나아가려는 방향도 비슷합니다. 만약에 개띠가 이 관계에서 리드를 하고 있다면 굉장히 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뱀띠가 주도권을 잡고 개띠를 잘 이끌어주면서 리드를 해나가야 좀 안정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개띠가 리드를 잡게 되면 뱀띠가 입부가 되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운은
개띠의 기복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만약에 합이 들었다 그러면 어느 적정 선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뱀띠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한다든지 혹은 사업을 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셔야 둘이 궁합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뱀띠와 돼지띠의 궁합이 되겠습니다. 사해충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뱀띠에게 돼지띠는 칠사를 의미하고 또한 절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뱀띠가 돼지띠를 보면 기본적으로 머리가 아파져요. 이 궁합이 두 분이 처음에는 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성향끼리 혹은 자신의 다른 점을 가진 사람에게 급속히 끌리게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이게 스펙타클하고 또는 뭐 즐거운 상황에서는 남이 좀 달라 보여도 나와 다른 모습에 이해해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본인의 심성으로 혹은 본인의 상태, 본인의 컨디션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면 두 분이 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라든지 기본적인 성향이 두 분은 좀 많이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궁합이 꽤 좋다고 보기에는 힘든 궁합이고, 그리고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면 두 분의 관계에서 좀 기복이 많다, 그런 식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두 분 다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느 한 사람이 노력하나 되는 궁합이 아니고 두 분 다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서로서로 협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궁합이 조금은 나아진다 혹은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뱀띠 궁합은 잘 보셨나요?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